자, 시장을 바라보는 오창 한마디, 오늘의 한마디. 양태원 대표는 9수. 네. 예, 9수입니다. 결혼하라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때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? 9수에 걸렸다. 뭐 결혼 안 하냐? 네. 예, 맞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이 9이라는 숫자가 넘어가기 굉장히 좀 까다롭고 난처한 숫자라고 보고 있는데요.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의 일수가 오늘 어제로서 9이었고요. 네. 오늘 10일째가 됩니다. 10거래일째. 예, 네. 10거래일째가 되는데 오늘 규모가 많지가 않아요. 한 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. 만에 하나 장 후반이라도 매도가 좀 나와가지고 이게 순매도로 돌아서게 되면은 9수에 걸려버리는 거고요.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늘은 9수를 넘어서서 10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10의 기세를 가지고 다음 주에도 매수를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한마디는 네. 9수입니다. 네. 자, 우리 홍선혜 캐스터는 네. 오늘 한마디가 저는 뭐였죠? 아직 늦지 않은 서머랠리 이렇게 뽑아왔습니다. 가지고 네, 그렇습니다. 전 기대로 좀 충만해요. 네, 아직 여름 끝나지 장마 않았잖아요. 장마 안 끝났습니다. 아직. 그렇죠. 네. 네, 여름 서머랠리 보통 6월과 7월에 오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올해만큼은 8월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장 한마디 선택을 해봤습니다. 우선 대내외 여건이 참 좋아지고 있잖아요.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들이 확실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죠. 예. 그런 흐름도 있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좋은 시그널 보이고 있기 때문에 8월에도 서머랠리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. 장마가 너무 길어져서 좀 해가 늦게 뜨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네. 될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긍정적이네. 예앵커께서는 오늘 장 한마디 3분기에 2천 네, 기대하시나 봐요. 3분기에 2천 갈 수 있다. 제 말이 아니고 네, 동양증권에서 그런 자료를 냈네요. 아. 현재의 경제 상황, 성장률 전망이나 리스크 수준을 감안하면 3분기 안에 2000포인트 회복할 수 있다. 이런 자료를 내서 기분 좋습니다. 3분기라 봐야 7월 같잖아요. 예. 네. 7, 8, 9가 3분기죠? 예. 네. 8월, 9월. 일단 안 남았습니다. 그런데 네. 2000이래 봐야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60, 70포인트 정도밖에 그쵸. 안 되거든요. 네. 그래도 심리적으로 2000까지 간다는 게 예. 상당히 회복이 되면 심리적인. 저도 갈 수 있다라고 네. 보고 있습니다. 그러시군요. 저도요. 네. 2000 갈 수 있다. 네. 오늘은 뭐 다 기대감이었는데 다만 주식시장이 다수결로 가는 건 아니다. 네. 기대감만으로 가는 건 아니다. 그렇게 녹록치 않다.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. 어쨌든 분위기 많이 좋아졌습니다.